제13장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로마서 13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새벽을 함께 하게 된 것 같은데요.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들 없이 자연 탄생되어진 독특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너무너무 방문하고 싶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몇 번 가고자 했지만 길이 막혀서 먼저 서신으로 사도들 없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이 로마 교회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사도를 통하여서 전달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이 구원이라함은 죄로부터의 구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죄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나쁘게 살면 벌을 받는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인생에 어떤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라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사고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육체의 질병이 걸리거나 사업이 안 되거나 자녀들이 아프게 되어지면 내가 뭘 잘못했을까라는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람은 아주 본능적으로 삶의 어려움이나 고난, 환난 등이 다가오면 죄와 관련 있음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편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환난, 고난, 시련 등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적 존재가 이 자연 만물 안에 있다고 생각해서 그 신에게 내가 잘 보이면 환난이 없어지고 시련이 예방되어지고 현재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덕주의입니다. 착하게 살면 어려움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가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종교들은 다들 율법이라는 걸 갖고 있는데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신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고난은 예방해 주시고 현재의 문제는 해결해 주신다는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숭배, 도덕주의, 율법주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우리의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조금만 내가 지키던 율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혹은 신이 나에게 벌 줄까봐 벌벌벌 떨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각각 집에서 제사를 지낼 때 홍동백서라고 하나요? 이런 음식도 자기 자리에다가 놓지 않으면 조상신이 노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굉장히 두렵죠. 이 율법을 잘 알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이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고 관혼상제 혹은 그들이 갖고 있는 전통, 종교적 관습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교만함으로 흐르게 되어지죠. 조금만 잘못을 하면 선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벌받을까봐 벌벌벌 떠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결코 우상 숭배와 도덕과 율법으로 우리의 이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깨닫게 되어지죠. 이 인간 세상에서는 이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이 결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완벽하게 선하게 살 수 없고 그 어떤 누구도 신에 대하여서 깨닫지 못하고 그 어떤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런 인간적 한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찾아낼 수 없는, 그 어떤 종교에도 존재하지 않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고난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알게 되어지면 두 가지가 해결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사장님으로 보지 않습니다. 나의 감시자로 보지 않는 것이죠. 내가 얼만큼 착한 일을 하는가 악한 일을 하는가 이걸 감시해서 악한 일을 하면 벌주는 그런 두려움의 대상이 더 이상 아닙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공로가 쌓이고 종교적인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하면 내가 신에게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서 더 큰 상급을 받고 더 큰 복을 받고 더 큰 대가를 받는 그런 사장님이 더 이상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해서 때로 징계를 할 때도 있습니다. 매를 들 때도 있죠. 이것은 나의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땅히 치러야 될 대가입니다. 하지만 이 죄로 인해서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뭘 좀 잘못하고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이 아버지가 나의 것을 뺏어가는 분이 아니시죠. 오히려 더 주길 원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선한 아버지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설득이나 이해의 개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찾게 되어지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또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구나, 내가 벌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사라지게 되어지죠.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질병이나 시련이나 고통이나 환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성숙시키고 나를 정결케 하고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통로가 되어짐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해결되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이 더 이상 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해줍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그 모든 죄악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 복음이 죽으면 천국 가는 것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천국 티켓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은 죽은 이후에 천국 가는 것, 그것을 포함하여서 현재의 삶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DNA를 갖고 태어나서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것은 그 정도는 믿어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정도는 믿어요. 나의 죄가 다 해결돼서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 이 정도는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나의 현재의 삶을 복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죄의 DNA가 발동되어져서 율법주의로 빠지거나 반율법주의로 빠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현재의 삶을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우상숭배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도덕주의에 빠져서 착하게 살며 복받는 이런 개념도 이제 벗어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으로 나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율법으로 빠지게 됩니다. 교회 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보셔서 더 큰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살면 안 됩니다. 내가 뭘 더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더 뭘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반대로 저 교회 봉사 좀 안 하고 몇 번 빠지면 하나님께서 내게 막 벌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더 모든 것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라는 엄청난 복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복을 더 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공기라는 것을 복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기를 더 주세요, 공기를 더 주세요 라고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공기 안에서 심호흡을 하게 되어지면 이 공기가 우리 안으로 충분하게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온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복 안에 들어와서 이 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미 예를 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자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미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좋은 배우자를 주십시오, 더 좋은 배우자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남편 말고 더 좋은 남편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분들 있었을 줄 압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해봤어요. 이 부인 말고 더 좋은 아내를 주십시오. 아닙니다. 이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남편, 나의 아내를 주시고 이미 내게 주신 그 아내, 이미 내게 주신 그 남편 관계 속에서 충만함을 누리기 원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너무나 많은 충만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라는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자꾸 뭘 더 달래요. 종교적 열심을 하고 신앙생활을 더 헌신적으로 하고 봉사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답답한 거예요. 이미 내가 너에게 예수라는 엄청난 복을 줬는데 만유의 주제이시고 만유이시고 만유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미 너에게 줬는데 왜 자꾸 뭘 더 달라고 하냐. 이 예수 안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약에서 이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미 새벽에 설명해 드렸는데 제가 설교한 지가 오래돼서 성도님들이 생각나라고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은 경계선이 있었어요. 위로는 유브라테스가, 밑으로는 애굽 변방까지.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복이죠. 복 안으로 들어왔어요. 요단강을 뚫고 들어왔죠. 그들이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 땅을 얻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땅을 더 주세요, 땅을 더 주세요 라고 하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그 땅을 언제 다 정복하냐면 솔로몬 때에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미 주신 땅 안에서 그 땅을 충만하게 온전하게 누리는 게 그들에게 필요한데
그들이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하고 솔로몬 때에 누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 땅에서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합니다. 완벽한 복을 누리지 못하죠. 이미 주신 것을 다 누리지 못해요. 그러면서 늘 새로운 것, 새로운 것을 찾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누리게 되어집니다.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몇 퍼센트나 사용하시나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이 스마트폰을 100% 활용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저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왜 다 이게 100만 원 이상 되어지는 핸드폰을 갖고 다녀야 되는지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싼 걸 안 만드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기껏해야 통화하고 인터넷 검색하고 카톡 보내는 정도밖에 없습니다. 가끔 음악 듣는 거. 100만 원 중에 10만 원도 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실증나고 새로운 핸드폰, 새로운 핸드폰 누리지 못하고 새로운 것,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죄성. 하나님 나라는 더 많이 얻는 것이 아니고 더 누리는 것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반율법주의로 빠질 때가 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 죄가 다 해결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정도는 종교적으로 참여하고 세상에서는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아니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죠. 복음은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 행 티켓이 아니고 그것을 포함하여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중요한 원리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감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이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 그 단순히 율법적으로나 반율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복음적으로 생각하고 복음적으로 판단하는, 그래서 복음이 유창해지고 복음이 능숙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12장에 넘어오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어떻게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 것인가 라고 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일상의 삶을 복음으로 능숙하고 유창하게 해석하고 판단하여서 그렇게 살아라. 하면서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3장에는 개인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말씀이 있는데요.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권세에 대한 이해, 복음적 이해예요.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복음적 이해. 세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복음적 이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만 이야기해도 한 편의 설교가 되어질 수 있는데 핵심적인 원리만 이 새벽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위로 권세자들과 관계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들과 우리가 친밀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들의 통치를 받고 있죠.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권세에 대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1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것이 복음이 이야기하는 권세의 가장 명확한 정의이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저항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을 구분하고 싶어하는 정의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 있는 권세들에 대해서 복종하기보다는 저항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권세들에 대해서 선과 악을 구분하여서 좋은 권세, 나쁜 권세를 측정하길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권세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는 명확한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이제 한 달 좀 지나면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권세들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투표로 정하다 보니까 그들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력하게 있습니다. 그들은 예전의 왕정국가의 왕은 아닙니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절대 왕은 아닙니다. 우리가 뽑은 거죠. 그런데 그 뽑는 과정에 하나님이 섭리가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가 분명히 있습니다.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존중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명확한 원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저항하고 비난하는 것, 이걸 멈추고 일단은 복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복종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시민 불복종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라 하고 한 바로의 명령에 저항했던 산파들, 바벨론에 끌려가서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아니라 했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느부갓네살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세 친구들, 그리고 하루에 세 번씩 정한 시간에 기도하였던 다니엘, 그리고 초대교회에 로마의 황제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던 믿음의 선배들, 이 모든 사람들이 권세를 인정했어요.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다른 나라,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그들의 관리가 되어졌을 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보시면 권세에 대하여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이런 충돌이 늘 있었습니다. 로마의 폭정에 대하여 저항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성경은 그 권세에 대하여서 복종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권세는 저항의 대상이 아니라 복종의 대상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겁니다. 악한 권세를 만났을 때 거기에 복종하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해요. 더 중요한 것은 5절에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악한 권세가 있으면 아주 본능적으로 저항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권세자들 밑에서, 악한 권세자들 밑에서 살인하지 않거나 도둑질하지 않거나 가늠하지 않거나 혹은 준법을 하거나 교통법규를 지키거나 이런 것을 어기려고 하는 모습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권세자들에 대한 저항의 모습으로 보여진다고 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서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것, 마땅히 지켜야 될 것, 그것을 지키며 살아라는 거죠. 가끔 뉴스에 보면 미국의 흑인들이 국가 권세에 대해서 저항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식료품점을 약탈하거나 전자제품점을 폭도들이 되어서 빼앗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는 모습에는 국가 권세에 대한 저항의 마음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양심을 따라 한다면 하지 말아야죠. 양심을 따라 한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민주정권을 이루기 위해서 저항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폭력적인 사람들이 경찰들을 두들겨 패서 경찰들이 죽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 모습이 국가 권세에 대한 저항의 마음으로 표현되어졌지만 양심을 따라한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얼마나 악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죄성을 지적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존중하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복음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두 번째가 이웃에 대한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아주 중요한 복음적 해석은 그들은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의 대상이 아니면 뭘까요? 미움의 대상? 예, 미움의 대상이 아니고요. 이용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그 어떤 빛도 지지 말라고 했는데 이용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도 그냥 사랑의 마음으로 주지 않고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미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빚을 되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채무를 준 거죠. 돈을 빌려준 것과 똑같아요. 돈을 빌려주면 돈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선물을 주면 우리 인간의 죄성은요, 사랑으로 준 게 아니고 이용하려고 주는 거예요. 선물을 주면 저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준 것만큼 어떻게 잘해주거나 선물을 다시 주거나 나에게 이익을 주거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빚이 아니라 이용하는 거죠.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니고요. 사랑의 반대말은 이용이에요. 이용. 사람은 너무나 악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자식들을 이용하려 하고요. 부모를 이용하려 하고 배우자를 이용하려 하고. 성경은, 복음은 이웃은 사랑의 대상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기 자신에 대한 복음적 이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 인간들은요,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편할까? 어떻게 하면 더 즐거울까? 더 행복할까? 더 맛있게? 뭐든지 자기의 쾌락,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너무 본능적으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깰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하나 주제를 좀 더 깊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성도님들에게 대략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복음의 눈으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방식이 아니라, 익숙했던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해석해서 복음으로 유창해지고 능숙해지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이 죄의 DNA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나를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적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내는 소풍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의 삶을 복음으로 해석해서 복음으로 능숙화해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살아내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특별히 권세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나 자신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권세에게 복종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의 자신을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는 복음적인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복음적인 나라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존귀히 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개인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